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거는 캥거루 가죽 축구화에 대한 겁니다. 여기 여러 브랜드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렐리아, 모렐리아 네오, 그 다음에 아틀레타, 가장 최근에 나온 고파 아디다스, 그 예전 일본 모델이죠. 이게 푸마의 0142라는 모델, 그 다음에 했던 푸마 1 모델입니다. 많은 축구를 하시는 뭐 실제 선수를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는 축구를 꽤 오래 하셨던 분들은 되게 그 캥거루 가죽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죠. 한국 분들한테 인조 가죽보다 캥거루가 더 편하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많이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축구화에서 이제 뭐 프로 레벨, 엘리트 레벨에서 이제 이 제품들이 사용 캥거루 가죽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캥거루 가죽이 더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네, 실제로 캥거루 가죽이 더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점이 더 캥거루 가죽이 예를 들면 여타의 다른 가죽보다 더 좋으냐고 물으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왜 캥거루 가죽이 더 축구화에 적합하고 더 좋은 건지를. 그래서 우선 캥거루 가죽은 이 가죽,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 중에서 여타의 동물의 가죽 중에서 인장 강도가 가장 강한 가죽입니다. 인장 강도.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좌우로 당기거나 했을 경우에 가죽이 끊어지지 않는 정도, 내구성이 가장 뛰어난 가죽이 캥거루 가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캥거루 가죽은 그 자체로 굉장히 유연성이 높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캥거루 가죽의 가장 큰 장점은 가죽 자체를 얇게 가공을 했을 때도 인장 강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원피, 그러니까 어떤 소나 예를 들면 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서 그 자체를 가지고 당겼었을 경우에 인장 강도는 캥거루 가죽, 우리가 흔히 축구화의 두 번째 레벨,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보다 그 낮은 단계 등급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가죽에 비해서 인장 강도가 10배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캥거루 가죽은 가죽을, 동물의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가죽을 쓸 수 있는 표피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하죠. 가공을 했을 때 그거를 2cm 정도 잘라내서 그 자체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콜라겐이나 지방 등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가죽을 잘라서 얇게 자르면 20% 정도만 남겨놓고 얇게 자르게 되면 그 자체가 캥거루 가죽은 원래 원피 두껍게 부대 있는 원피에서부터 20%만 남기고 자른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강도의 30에서 60%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소가죽인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실험을 하게 되면 인장 강도가 원래의 가죽이 갖고 있던 인장 강도의 1에서 4% 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가공을 해 놓은 상태로 본다 그러면 캥거루 가죽이 소가죽의 60배, 최대 60배까지, 그러니까 30에서 한 뭐 60배까지의 인장 강도가 더 높다는 뜻이죠. 그러면 캥거루 가죽의 인장 강도가 왜 그렇게 높으냐? 보통 이제 소하고 우리가 이 캥거루 가죽 두 개를 만약에 비교한다. 물론 칼프 스킨이라고 해서 지금 뭐 많은 축구화에서는 칼프 스킨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어린 송아지 가죽을 이제 3년 이하에 된 소를 잡아서 이제 만든 가죽을 거기서 얻는 가죽을 칼프 스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칼프 스킨과 캥거루 가죽을 비교했을 때 칼프 스킨은 그 자체가 굉장히 입자가 조밀하고 부드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프 스킨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제 명품 백을 만든다든지, 뭐 가방을 만든다든지, 그 이제 명품 브랜드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가공 자체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가죽이 굉장히 균일하게 나오니까 칼프 스킨을 사용을 하죠. 근데 대신에 이제 캥거루 가죽은 그런 거에 보다는 훨씬 더 이 신발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캥거루 가죽의 특징이 소와 다른 점은 그 동물의 가죽 표면, 피부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콜라겐 조직들, 그 다음 혈관 조직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땀샘, 우리가 보면 이따 땀구멍이 보이시죠? 그 땀의 땀구멍에 있는 그 구조들이 표피에 있을 경우에 피부에 이 피부 스킨이 전개되는 방향과 그 밑에 있는 그 콜라겐 세포 조직의 방향이 소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엇갈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한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당겼을 때 인장 강도가 높아지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힘이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치지는 않으니까 훨씬 더 복잡한 이 표피 구조, 표피 이하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대 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캉가루 가죽은 대신에 이게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 피하 지방, 우리가 뭐 콜라겐이 더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이 가죽의 방향과 일직선상에 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땀샘이라든지 그런 기타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가죽 자체 그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은 예를 들면 소가죽보다는 비해서 월등히 좋은 점은 얇게 가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죽 자체를. 그래서 캥거루 가죽은 뭐 아디다스에서 예를 들어서 곱팡 문제알이 1979년에 처음 출발할 때, 출시가 될 때부터 사용이 되기도 했고, 제가 이제 축구를 좀 봤던 건 78년, 77년 뭐 고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축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일본 잡지였는데, 일본 잡지가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저 1970년 판인데 그 당시에 나오는 광고에는 이 축구화가 예를 들면 펠레킹 모델이 소개되더라도 여기에 뭐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는지 소가죽이 사용되는지 뭐 칼프스킨인지 뭐 이런 게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정보는 없는데, 분명한 거는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당시에 출시가 됐던 월드컵 78 같은 경우에는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는 좀 거친 캥거루 가죽이죠. 가공이 좀 덜 돼 있는. 그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되고 나서부터 축구화에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가장 좋은 점은 뭐였냐면 소가죽에 비해서 같은 두께로 했을 때 1mm로 가공을 한다. 두께를. 그러면 같은 1mm 했을 때보다 소가죽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를 가지죠. 근데 소가죽과 같은 강도를 유지한 인장 강도가 10배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0.1mm로 가공을 하더라도 소가죽과 같은 수명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캥거루 가죽은 얇게 가공할 수 있는 특징이 생겼었어요. 그 이전에 착안을 해서 이 가죽을 얇게 가공을 하면 무게를 줄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공과 발이 닿는 면적에서 볼 피해를 좀 더 넓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축구화를 개발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게 미즈노의 모렐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미즈노 모렐리아는 지금도 나오는 제품들도 이 가죽의 표피 상태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뭐 프로 선수들이나 미즈노 모렐리아 같은 모델을 오래 사용을 해보신 분 알지만 가죽이 빨리 허물어진다는 얘기를 하죠. 이 가죽이 빨리 허물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허물어진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죽이 굉장히 유연성이 높고 얇기 때문에 많이 차면 많이 찰수록 많이 신을수록 결국 빨리 전반적으로 늘어나거나 하는 것들이 빨리 생기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나 어쨌든 그 미즈노가 추구했던 방식, 그러니까 얇고 가볍고 맨발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건 미즈노는 뭐 절대적으로 지금까지도 이 그 축구화 디자인 개발의 컨셉을 그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탁월하죠. 예, 탁월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지금 만들고 있죠. 미즈노. 캥거루 가죽은 이제 그런 인장 강도의 장점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자체가 신으면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진 축구화는 일단 몰딩이 된 상태로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개발 당시부터 이 흐물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천 같으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보통에 이제 이런 인조 가죽으로 만들게 되면 프라이미트든지 뭐 플라이니트든지 아니면 뭐 어떤 예전에 나이키에서 그 뭐 KNG 칸갈라이트라든지 이런 소재들은 기본적으로 파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섬유 조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조 가죽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가죽을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는 섬유예요. 섬유. 그러니까 어떤 섬유든지 그거는 이제 그 신축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억제시켜서 만든 인조 가죽은 대부분 축구화에 발을 넣었을 때 오래 신는다고 하더라도 가죽 자체가 흐물어지진 않아요. 대신에 단점은 뭐냐, 신어도 재발에 완벽하게 피팅이 되는 경우는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최근에 360도 전방이 압박이 가능하다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나이키 팬텀 비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발의 자체가 어퍼의 라스트 모양 자체도 한국 사람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 모양에 따라서 신발이 내 발을 완벽하게 감싸줄 수 있는 핏 형성에 대해야만 딱 맞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지나치게 타이트하거나 이제 이런 감이 생기고 뭐 발에 남는다든지 어느 부위에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 모델, 어떤 모델이든지 캥거루 가죽 모델은 어떤 형태로도
만들어도 비교적 발에 편하게 다 만든다. 그 다음에 처음 신었을 때 약간 타이트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발의 성향이 된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캥거루 가죽은 굉장히 오랫동안 축구화에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두 축구화에서 가장 톱 레벨급에서만 이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캥거루 가죽을 지금 요 최근에 나온 축구화 중에는 이제 이게 가장 돋보이는 축구화인데, 이 꽃바문자의 개발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꽃바 19.1인데요. 꽃바문자는 뭐 나중에 제가 다시 리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외하는데, 대체로 캥거루 가죽 축구화들이, 지금은 뭐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캥거루 축구화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 뭐 이제 브랜드마다 다 나오기도 하고, 또 미즈노처럼 캥거루 가죽을 전문적으로 계속 고집을 해서 이것만 계속 만드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축구화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넓어졌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든 프로 선수든 축구화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아무래도 본인들에 맞는, 그러니까 뭐 스폰서 계약에 의해서 어차피 어떤 특정 브랜드로 신화된 상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환경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디다스라는 이런 회사들은 대개 이제 호주산 캥거루를 제일 많이 쓰죠. 호주산 캥거루를 쓰는데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프리미엄 캥거루다 아니면 뭐 낮은 등급의 캥거루다 뭐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가격 등급에 대한 것들이 있죠. 가격이.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선은 뭐 좀 최근에 추세는 예전 모렐리아는 뭐 보시다시피 전체가 다 캥거루 가죽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본에서 나온 이 아틀레타, 물론 이제 브랜드 자체는 브라질 브랜드지만 일본에서 개발이 돼서 만든 아틀레타의 오레이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는 풀 캥거루죠. 예를 들어 푸마에서 나온 공유사에도 풀 캥거루고, 또 한 가지 큰 장점은 바로 이 가죽을 얇게 가공해서 높은 강도를 유지를 하면서도 이 축구화에 기본적으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소가죽은 이 가죽, 이 캥거루 가죽이 있는 가죽의 두께, 그 같은 강도를 유지시키기 위하려 그러면 소가죽으로 만든 축구화는 이 캥거루 가죽이 10배 두꺼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탑 레벨에 있는 축구화와 그 밑에 있는 단계 사이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로 그 가죽의 두께도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은 어쨌든 얇게 가공해서 경량성을 유지하면서도 강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가죽보다는 월등한 장점들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얇게 가공하는 건 소가죽처럼 예를 들어서 그 두께가 두꺼우면 유럽의 그 축구 환경, 예, 뭐 여러분들이 EPL 경기를 매주 보시잖아요. 매주 보시면 거의 경기에 그 38라운드가 진행이 되면 평균 20라운드 이상은 거의 비가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거나 아니면 비가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기 전에, 그러니까 유럽 축구 구장은 경기 워밍업 당시에 한번 물을 이미 뿌리고 워밍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경기 시작 전에 물을 한번 다시 뿌리고, 물론 스프링클러로 이제 다 지금은 시설이 잘 돼서 그렇게 뿌리죠. 그 다음에 하프타임에 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 선수들이 유럽에서는 워밍업 단계에서 이미 축구화가 젖어요. 그래서 양말이 젖죠. 축구화가 젖으면. 그러니까 축구화를 갈아 신는 선수도 있어요. 똑같은 모델을 신고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축구화를 갈아 신고 양말을 갈아 신는 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양말을 예를 들어서 신고 들어갔다가 경기 직전에는 후레시형 양말을 갈아 신을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트루삭스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미끌리지 않도록 넌슬립 기능을 갖춰져 있는 양말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유럽에서는 비가 오거나 아니면 그라운드가 젖어 있을 때 축구화가 가죽에 물이 스며들면 어쨌든 어떤 형태든지 양말이 젖죠. 양말이 젖으면 양말과 발 사이에는 아무런 마찰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죠. 그러면 양말은 일단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발이 젖으면 남는 거는 이제 양말과 축구화의 문제가 남죠. 그때 물에 젖어 있으면 축구화를 신고 있는 상태에서 미끌리죠. 그건 누구나 수중견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시는 사항이세요. 그러니까 트루삭스 같이 넌슬립 기능이 있는 양말은 실제 우리나라처럼 건조한 환경에서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대부분이 필요가 없고, 운동장이 적거나 그 다음에 뭐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그 넌슬립 기능 양말을 만들고 있고,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뭐 유럽에서도 나온 지 오래됐죠.
나오는데 그 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은 당연히 운동장이 젖어 있거나 하기 때문에 투르삭스 같은 양말이 부분적으로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양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땀에 젖는 경우에요, 발이. 그러니까 한여름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땀에 젖을 수 있죠, 양말 자체가.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양말을 신은 발이 젖게 되면 축구 안쪽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가 우리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유럽의 젖은 환경이라는 거.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B클럽들이 훈련 트레이닝 세션을 할 때 보면 주중에 훈련 시간이 보통 10시 뭐 반, 11시 정도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뭐 개인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집에 가고 이런 식인데 그 시간에 대부분 영국이라는 쪽에는 운동장에 나가면 대부분 물에 젖어 있죠. 이슬 같은 게 내려서. 아마 영국 같은 데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젖어 있는 상태고 그거 약간 건조한 물을 뿌려서 훈련장에서도 되게 미끄럽게 합니다. 그러면 축구화가 다 젖어요. 젖는데 소가죽은 같은 두께에서 소가죽은 물을 더 많이 흡수하죠. 대신 캉가루 가죽은 얇기 때문에 물을 흡수를 하더라도 적게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가죽이 얇게 건조가 빨리 돼요. 그래서 캥거루 가죽은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축구화가 최근까지 이제 축구화를 만드는 브랜드들 사이에서 경쟁은 결국 한쪽에서는 뭐 무게를 줄이는 경쟁들이 계속 이어왔죠. 그러니까 아디다스에서 F50 같은 걸로 만들고 축구화의 무게를 200g 이하로 만들고 뭐 가장 극단적으로 그 슈퍼라이트급으로 만드는 것들은 거의 뭐 100g 정도 육박하는 정도. 100g이라 그러면 이제 사실 일반 레플리카보다도 무게가 더 가벼운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아디 제로로 만들어진 아디다스 어센틱과는 거의 비슷할 정도. 그 정도 100g, 120g 정도. 뭐 이 정도 선에서도 푸마에서 축구화를 실험으로 만든 적이 있었었죠. 슈퍼라이트로. 그 정도로 가벼운 축구화들. 그거는 결국 무게에 신발의 무게가 증가라는 거는 선수의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시키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축구화에 유럽에서는 이제 물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흡수하는 것을 지연을 시키고 얼마나 더 빨리 건조시키게 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관건이었어요. 푸마는 푸마 킹 모델인데 푸마 킹 모델인데 몇 년도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90년대 중반에 제가 푸마 킹 축구화를 처음 구입을 했었을 때 그 축구화를 사게 되면 이 옆에 있는 태그 같은데 피타드라고 적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이제 몰랐죠, 뭔지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있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근데 그 피타드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 축구화를 보고 나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영국의 그 가죽 제조 회사예요. 가죽 제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캥거루 가죽이든 소가죽이든, 물의 흡수가 되는 양을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흡수를 늦추거나, 최대한. 그 다음에, 일단 흡수가 된 물을 빨리 건조시킬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였어요. 그래서 피타드는 뭐, 예를 들면 스키 장갑, 골프 장갑, 야구 장갑 이런 데 들어가는 가죽을 공급을 하는 전문적인 영국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푸마 킹 축구화 모델에, 캥거루 가죽을 공급을 했었어요. 피타드가 특수 처리한 가죽을.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신발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최근에 소개된 코파 19.1 이 모델에도 아디다스가 얘기하는 거는 물의 흡수율을 이전 대비 모델, 그러니까 이전 코파 모델이나 코파 문자 이런 것보다는 20, 30% 이상을 덜 흡수하도록 처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생각할 때 가죽 짜잔, 캥거루 가죽, 소가죽을 가죽을 넣고 그냥 거기에 물을 깨면 다 스며듭니다. 근데 이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은 그 위에 코팅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보통 이 축구화를 신고 흰색이나 어떤 색을 신고 차게 되면 결국 그 위에 있는 이 컬러들이 벗겨지죠. 그 벗겨지는데 그 벗겨진 이 여기에 막을 형성시키고 있는 이 폴리우레탄이 우레탄막이 물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연이 돼요. 지금 이 축구화인 경우에도 여기는 지연이 시킬 수가 있는데 코팅 처리가 됐으니까 메쉬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지연을 못 시키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비 오는 날 운동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인사이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축구에서. 근데 여기 인사이드를 쓰는 부분에 이 축구화만 하더라도 여기는 가죽이지만 여기는 그 퓨저 스킨이라는 메쉬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의리 흡수되는 건 지연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못하는 거죠. 예전에 축구화를 만들 때 결정적으로 바뀐 거는 뭐 코파 문제 아니 축구화 제조 기술에서 획기적인 것들을 여러 봤는데 과거에 축구화를 만들 때는 지금 이 엄브로 모델인데 이거는 뭐 스페셜리 중에서 이제 이탈리아 버전으로 나왔던 스페셜리의 리미티드 셔츠로 나왔던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스티칭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스티칭이. 그러니까 이 아웃솔과 중간에 있는 미드솔 를 결합시키는 양식이죠.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은 이 스터드와 여기에 있는 아웃솔과 미드솔을 접착제로 다 한꺼번에 붙여버렸거든요. 그 이전에 이거는 물론 이 모델은 뭐 스페셜리는 94년 정도에 개발이 돼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코파 문디알은 7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었던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셜리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구멍 사이로 물이 다 들어옵니다. 이 싯밥 스티칭되어 있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신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축구화를 가지고 제가 영국 같은 데서 신어봤었을 때 예전에 여기에 물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축구화 경기를 딱 경기장 뭐 운동 워밍업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운동장에 신고 딱 들어가면 여기로 물이 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젖죠 신발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뭐 만들었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인솔과 아웃솔과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정 스티칭을 해서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게 많았었어요. 예전에 로토에서 나오는 뭐 푸트라 축구화인가 스타디오도 초기 모델들이 이렇게 스티칭이 되어 있고 이 모델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제 우레탄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잘 휘어지도록 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이게 이 메모리 플렉스라는 게 붙어 있어서 이게 잘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축구화마다 다릅니다. 여기 고정시키는 부분 회사도 있고 여기를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스티칭을 썼고 여기 리벳을 받기도 하죠. 브랜드에 따라서는 여기 지금 이런 리벳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그 좋은 캥거루 가죠. 양질의 캥거루 가죠. 그 다음에 더 얇게 가공을 하고 더 내구성을 갖추도록 그런 것들이 계속 실험이 되어 오면서 이 캥거루 가죽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